안진걸 소장님을 이곳에 모셨으니까 안진걸 소장님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시민 여러분, 또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더운 날 수구 기득권화되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애정과 비판으로 시민들께서 모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뜻에 동참하는 취지로 함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30년 가까이 민주주의나 민생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싸워왔지만 정치는 좀 늘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인 취지만큼은 확실히 제가 이해할 수 있고 100% 지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쇄신의 길로, 대혁신의 길로, 치열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의 길로 가도 모자랄 판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나마 낸 개혁안마저도 비대위에서 뒤엎는다면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아,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무안한 국민의힘 당의 변화만 또 못한 기득권 집단이 되었구나. 극소수 의원이나 극소수 당내 기득권 정치인들이 당의 주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야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더욱 떨어지고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들의 기대는 더더욱 배신감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컷오프 규정으로 내세운 중앙위원 70%, 일반 국민 조사 30% 반영도 그것도 모자라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당의 얼굴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해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앞장서서 구현할 일문을 당원들이 또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돼도 모자랄 판에 컷오프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기득권을 100% 그대로 유지해서 민주당의 어떠한 변화나 쇄신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극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담합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민주당 속사정을 그다음 제도정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당원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당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민주당의 또 한국 어쩔 수 없이 야당이 된 현실에서 윤석열 김건희 입단에 맞서는 범 진보개혁 세력의 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는 절차야말로 당원과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자 수없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있다. 일거수일투족, 비대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 그러니 전당대회 준비안을 받고 그보다 더한 안을 논의해야 된다는 일부 개혁적인 비대위원들의 주장은 묵살되고 다수가 담합을 한 것처럼 표결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기득권의 포로가 됐구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 표결에서 4대2 또는 5대2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당원이나 민심과는 정반대로 민주당 일부 극소 세력의 기득권이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로 엉뚱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계셨다면 그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당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야당으로의 체질 개선,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에 앞장서서 싸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해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비대원이라도 그 안을 찬성하는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변화에 쇄신에 중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날은 덥고 윤석열 김건희의 만행과 폭주에 너무너무 짜증이 나 있지만 거기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민주당에 그리고 이 간단한 상식적인 변화도 실현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짜증이 요즘 더 크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인상, 칠중고에 시달리는데 민주당이 칠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민생을 대변해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에 치열하게 투쟁하고 정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돼도 모자랄 판에 제가 지켜본 민주당도 어느덧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완전히 기득권화되어 있고 국민의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수구 보수 기득권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세로 김대중을 노무현을 문재인을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민생과 서민 중산층의 정당으로 평생을 싸워오고 목숨까지 걸었던 선배 정치인들이나 선배 투사들에게 어떻게 민주당은 당당히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간단한 중앙위원회에서 정권 행사했던 컷오프 규정마저도 당원이나 국민의 뜻 좀 반영하자, 5대5도 아니고 30%라도 반영하자는 것마저 좌절시키다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모이셨습니다. 저 민주당에 기득권화되어 있는 세력, 극소수 엘리트 정치, 국민의힘의 정치를 따라가고 있는 세력들은 이번에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정말 정신 차리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수없이 많은 유튜브 분들 고맙습니다. 시사타파 TV, 개국본 TV뿐만 아니라 나두잼 TV도 보이고 미디어박스 TV도 보이고 황기자 TV도 보이고 박찬호 TV도 보이고 또 많은 유튜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 진보개혁 유튜브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부끄럽지만 저희들이 만든 안진걸 TV에서도 오늘 집회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주장이 정치에 비교적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저희들이 보기에도 100% 200% 옳습니다. 우리 힘내서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된 쇄신, 윤석열 김건희 무속 비리 비선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의 정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민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